안녕하세요. 네, 어떻게 잘 오셨네요? 지난번에 상담받고 가셨잖아요. 어떻던가요? 한동안 짙은 화장을 좀 피하고 오시는 게 낫다고 했는데. 그래요? 아마 미세먼지가 요즘에 좀 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. 가까이 가서 살펴봐도 될까요? 괜찮아요? 네, 이마가 좀 여드름이 좀 났는데 압출을 오늘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? 조금 아파요. 좀 눈물이 핑 맺힐 수 있는 정도? 그래도 참을 만하니까 최대한 안 아프게 해줄게요. 볼 이쪽 턱 유라인은 어때요? 좀 지난번에 각질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. 코랑 지금 보면은 각질 제거를 좀 해야겠네. 그 이외에는 뭐 크게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예민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난번에 그때 오셨을 때보다는 많이 진정됐어요. 짙은 화장 피하셨구나. 잘하셨어요. 그러면은 오늘은 제 생각에는 총세 가지를 하게 될것 같은데 압출이랑 각질 제거랑 그다음에 기초 케어만 하고 일단은 첫 시술이니까 그렇게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상태를 보면서 뭔가 더 진행할 게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압출이랑 각질 제거 위주로 하겠습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요? 네, 그러면 압출부터 바로 할게요. 오늘 날씨 진짜 좋지 않아요? 나들이 가고 싶다. 그래도 일을 해야죠. 돈 벌려면. 피부를 제가 가까이에서 좀더 살펴볼게요. 오는 걸 짜야 하고 오는 걸 그냥 옮겨야 될지 봐야 되니까. 이거 아팠겠다. 이거 조금 많이 연그렇네. 혹시 건드리다가 아프면 말해요?
이거 아프죠. 이거 근데 아직 덜 여물었어. 집에서 여드름 손으로 짜시죠. 안 돼요, 그러면. 흉져. 웬만하면은 와서 압출 받고 가요. 근데 뭐 솔직히 한두 개 정도 나는 거 가지고는 안 와도 되고. 그런 거는 이제 면봉 소독 잘해서 잘 짜고 관리하면은 충분하니까. 같은 경우는 진짜 아팠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잘 참고 내버려뒀네. 지금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완전 심한 상태는 아니고 좀 일시적. 일단은 각질 제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치울게요. 피부가 예민해져 있을 상태에는 직접적인 스크럽보다는 피부에 맞춘 아하나 바하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하는 게 좋아요. 아프면은 이야기해야 돼요. 알겠죠? 해줄 때꼭 피부 결을 따라서 해주는 게덜 자극적이니까 집에서 각질 관리할 때 너무 세게 막 이렇게 막 푹푹 박박하게
하지 말고 살살. 피부에 좀 이제 좀 있으면은 각질들이 알아서 죽은 각질들이 알아서 박탈될 거예요. 그동안 조금만 기다릴게요. 지금 잘 되고 있어요. 좀 이렇게 약간 화하거나 좀 따끔따끔 거릴 수도 있는데 스크럽제보다는 훨씬 그래도 마일드하게 좀 순하게 될 거예요. 많이 아프진 않죠. 좀 건조해서 수분도 많이 좀 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될것 같은 상태예요, 지금. 그러면 이렇게 압출 도구인데요, 이걸로 압출해볼게요. 아파요? 안 아프다고는 말 못해. 는 처음 오신 거예요? 원래 바로 이렇게 좀 아플 것 같은데, 살짝. 좀 아팠죠? 큰 걸로 바꿔서 해야 될것 같아, 뒤쪽으로. 지금 화농성 여드름이 좀 적은 편이시고 골문과 심하게
좋은 여드름은 없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둘다 떨어져서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 있어요. 근데 이런 것까지 짜면 피부가 다 일어나요. 확실하게 좀 곪아있는 것들만 먼저. 방금 전에 하신 분은 너무 아픈 곪은 여드름이 많아서 애써 안 울려고 하셨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시더라고요. 또르르. 그런 고통이에요. 참을 수는 있는데 눈물이 진짜 저절로 나.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아요. 아픈 거 참아줘요. 레이저 시술 같은 거 하고 나면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. 연예인들도 이런 거다 하지 않아요? 이러면서 연예인들 참 대단한 거라고 이런 거 어떻게 참냐고. 근데 워낙 관리를 많이 받으니까 원래 피부가 좀 워낙 튼튼해서 필링, 크리스탈 필링 뭐 이런 거 하면 진짜 아프거든요. 근데 확실히 좀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. 저희 이모도 와서 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안올 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와중에 또난 하나도 안 아팠는데 하는 친구분도 계셨대요. 지금 이제 여기 이마를 짠 상태라 좀 피가 좀 맺혔을 수도 있고 울긋불긋 올라올 거예요. 잠깐.
진정되라고 올려놓을게요. 끝났냐고요? 아니, 아직 멀었어. 아직 멀었어요. 이거는 그냥 거의 뭐 무자극인데 말 그대로 온천수 100%? 비슷해요. 나들이는 갔다 왔어요. 그러니까.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벚꽃이 다 져버렸어. 얼마 보지도 못하고. 그쵸? 그러게요. 되게 아쉬워. 한번 살짝 닦아낼게요. 틀에 우유를 발라줄게요. 잠깐만 먼지 좀 털어드릴게요. 아까 저기 잠깐 진정되라고 솜 올렸을 때 적셔지다 보니까 소음 뭉치들이 살짝씩 묻어 있어서
케어를 좀 해볼까요? 수분을 좀더 채우는 단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시진 않으시죠? 아프면 말씀하세요. 잠깐 여기 가까이 이런 데 일단 손 열기로 얇게 한번 눌러서 발라줄게요. 눈 한번 감아보시고, 이제 선크림을 바를 건데, 선크림 이제 앞으로 한 3, 4일간은 필수적으로 꼭 발라주셔야 되고, 화장은 좀 웬만하면 한 이틀 정도는 안 하시는 게 피부에 좋겠죠? 그래야 회복이 더 빨리 되니까. 눈 감아보세요.
우리가 하고 있으면요? 덥죠. 여름이 그래서 가장 힘들어요. 잠깐 가까이 한번 더 살펴볼게요. 잘 됐네. 진짜 집에 가셔서 제가 이제 아까 발라드렸던 티트리 오일 드릴 건데, 이거 여드름 주위에 이제 난 애들 중에 안짠 애들은 이걸 좀 발라주시고, 그리고 각질 제거는 며칠 동안 하지 마시고, 좀 수분기가 많은 제형을 먼저 선택해서 바르신 후에 유분기 있는 크림류를 겉에 이제 싹 감싸주듯이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또 아까 제가 선크림 꼭 바르라고 했죠? 그거 꼭 지켜서 발라주세요. 수고하셨고요. 지금 머리가 이제 아무래도 관리를 받다 보니까 많이 정돈한다고 좀 했는데, 혹시나 모르니까 옆쪽 가시면 거울이 있어요. 보시고 정돈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